동동여대 천상입니다. 김용훈, 윤민주, 라상은, 양고은, 우세인, 문지수, 김유진, 하윤선, 공은빈, 김지연, 임지은, 김희진, 김민, 김민주, 김화영, 손세희, 김유민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디그입니다. 라비, 최유진, 유혜라, 윤재균, 이나연, 하라, 엄지혜, 최지화, 고윤아, 고윤아, 김혜연 선수 등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서브가 사이드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공은빈 선수의 서브입니다. 이 선수도 활약이 뛰어난 선수인데요.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다이렉트! 김용훈! 아, 김용훈 선수의 다이렉트 노리고 있었습니다. 넘어왔습니다. 찬스볼, 하라, 이나연, 최유진 블록킹! 하지만 터치업! 블록아웃을 만들어내면서 역전 포인트입니다. 3대4! 고윤아 선수가 넘겼습니다. 찬스볼, 공은빈, 그리고 역시 김용훈! 강하게 마무리! 아, 김용훈 선수 발목 부상을 안고도 저렇게 빠르게 스텝을 밟으면서 또 점프를 뛰면서 때릴 수 있다는 게 참 놀랍네요. 예, 다시 한번 보시면 강해요. 자, 재미있게 경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렵게 살려냈고요. 3단 넘어오나요? 넘어갔긴 했습니다만 사이드라인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제자리에서 때렸습니다만 블록 맞고 뒤에서 살려냈습니다. 최유진 성공합니다. 네, 자, 최유진 선수 어제 6강전에서도 팀 내에서 이지혜 선수 다음으로 많은 7득점을 올려줬는데 예, 오늘도 그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도 뭐 꾸준히 연세대 디그에서 배구를 했던 선수고요. 자, 작전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연세대 최유진 직선 성공입니다. 공격할 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예, 이나연 어렵게 토스. 유에라가 넘겼습니다만 자, 들어갔어요. 인이에요. 라인에 걸칩니다. 지금은 정말 아슬아슬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선심의 판정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예, 선심이 정확하게 인 판정을 내리면서 연세대 디그가 한 점을 더 가져갑니다. 자, 네, 정확한 판정이었죠. 네, 공은빈 이번에는 왼쪽에서 블로킹! 성공합니다. 아하, 블로킹이 성공이 됐어요. 뒤에서 하라가 디그를 해냈고 다시 넘어옵니다. 공은빈, 자, 밀어넣기! 밀어넣기를 상당히 강하게. 자, 윤정현 선수가 가까스로 넘겼고 다시 넘어옵니다. 하라, 찬스볼이에요. 이나연, 최유진, 완벽한 공식, 안정적으로 포인트를 챙겨갑니다. 네, 최유진 선수에 대한 견제도 좀 덜 수 있겠죠. 강서브에요. 서브 득점 김용훈. 자, 김용훈 선수가 오늘 경기 첫 서브 때는 이런 서브를 넣다가 실수를 했었는데요. 이 자, 서브였어요. 김용훈 선수 사실 위에서 높게 내리 꽂히는 서브보다는 첫 포지션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넘어왔고요. 최유진. 네. 나이스 캐치. 아, 지금은 받을 수 있는 공이었는데 손이 팔이 약간 벌어지면서 그 사이에 공이 예, 딱 정확하게 안착을 했습니다. 사실 앞에 있는 선수 때문에 시야를 좀 가렸던 것 같아요. 블로킹 받고 다시 어택 커버 언더 토스. 아, 여기서 공격 성공 이지혜. 19대19 동점 포인트 이지혜. 자, 1세트 이지혜 선수가 좀 부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경기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자, 리시브 좋아요. 공은빈, 김용훈 성공! 듀스로 갑니다. 라비, 그리고 다시 한번 최유진 붙었어요. 이단, 자, 세트를 가져오는 동동여대 천상입니다. 아, 사실 19대19가 됐을 때만 해도 연세디그가 훨씬 더 기세가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아, 지금은 천상의 집중력이 상당했네요. 자, 마치 우승을 차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1세트만 끝났습니다. 잠시 뒤에 더 뜨거운 2세트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1세트를 내줬던 연세대학교 디그의 서브로 시작이 됩니다. 2단, 자, 3단으로 안전하게 넘깁니다. 루키아라, 이나연 왼쪽이에요. 밀어넣기 최유진. 하지만 투터치. 키가 큰 윤민주 선수의 서브였습니다. 최유진 잘 때렸어요. 성공입니다. 두 팀의 실력을 봤을 땐 두 점 차도 크게 느껴지는 오늘의 맞대결. 최유진 성공해냅니다. 2세트 연세디그 최유진이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텝을 밟아서 점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유진 선수가 욕심을 내지 않고 제자리에서 네, 공에 순간적으로 힘만 실어주면서 코스를 공략했습니다. 그래서 커버하고 있었던 동동여대 천상 라상은 성공입니다. 지금 뒤쪽으로 처리했습니다만 하윤선이 또 커버를 해줬습니다.
김영훈 살려내지 못합니다. 김영훈의 공격 성공. 네, 역시 해결사 김영훈. 상대를 당황시키는 김영훈 선수의 공격이었고 예. 지금은 동덕여대 천상 선수들의 그 어택 커버가 커버 플레이가 정말 상당히 좋고 문지수 선수가 뒤를 잘 받쳐준 덕분에 또 예. 실점하지 않고 백터스 이지혜 블로킹. 아 지금 윤민주 선수 신장이 상당합니다. 또 한 번 블로킹 김영훈입니다. 블로킹까지 합니다. 자 공은빈 블로킹 라비 라비가 활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라비의 블로킹 포인트 유해라. 어 문지수가 리시브 미스를 하고 마는군요. 서브 득점. 점수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네트 싸움. 자 김영훈 강하게 받아냈고요. 다시 넘어왔어요. 다리크 블로킹 이다연. 이다연 블로킹까지 해냅니다. 아마 이번 여대부에서 유일하게 스파이크 서브를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또 한 번 살짝 넘어갑니다. 서브 득점. 한 점 쳐요. 이제 한 점 쳅니다. 정말 프로처럼 들어갔습니다. 제일 라비예요. 다시 한번 라비. 이번에도 자 서브 강한 서브가 효과를 발휘했고요. 자 이번에 선제 맞지 않았어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건들지 못합니다. 라비 선수가 거의 용병급인데요. 또 한 번 서브 득점. 연속 3개. 이제는 세트 포인트 연쇄 대디규. 자 이번에도 불안해요. 네트 싸움. 결국 세트 가지고 오는 연쇄 리그 대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이 세트였습니다. 연세대 디그가 훨씬 더 짜릿한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3세트 다시 진영을 바꿨습니다. 왼쪽에 동덕여대 오른쪽에 연세 디그가 되겠습니다. 김영훈 토스 달려오면서 윤민주 커버하고 있는 후키아라 이나연 다시 최효진 밀어넣기. 또 한 번 공간에 떨어집니다. 네 지금 동덕여대 천상에 문지수 선수 지금 공을 봤어요. 봤는데 아쉽게 팔이 닿지 않으면서 디그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2세트 중반 이후에 마지막에 거의 동덕여대가 많은 카운터펀치를 맞았잖아요. 넘어왔죠. 집중해야죠. 왼쪽 블로킹 3인 블로킹에 가로막히고 맙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블로킹 다시 넘어왔고 슈퍼디그 연속. 그리고 이 랠리의 마무리 역시 김영훈입니다. 다시 공은빈 이번에는 윤민주 쪽으로 키가 큰 윤민주 밀어넣기. 아 역시 이게 바로 또 동덕여대 천상의 저력이죠. 예. 이번에도 러비에요. 또 받아냅니다. 슈퍼디그 윤민수. 아 문지수 선수입니다. 문지수 선수의 슈퍼디그 멋이 썼고요. 하지만 또 때립니다. 살려내나요? 살려내지 못하는군요. 하지만 선수들의 투혼 몸을 아끼지 않는 모습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자, 높은 서브 하이볼 문지수 윤민주입니다. 성공 안고 떨어지고 맙니다. 윤민주 공격 성공. 오랜만에 포인트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한 점 차.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살짝 넘어왔어요. 다오 넘어옵니다. 라비 라비 다이렉트. 저희가 이전 세트에 라비 선수가 맏언니이기 때문에 좀 팀을 잘 이끌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서브로 또 네트 앞에서 아주 예. 영리한 플레이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라비 선수가 자, 잘 들어갔어요. 하지만 후키 잘 받았고 이나연 최효진 성공. 강타가 오랜만에 터졌습니다. 그냥 넘어옵니다. 11대 8 석점차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가운데 낮아요. 라비 툭 넘겼는데요. 이게 성공이 됩니다. 라비의 센스 있는 플레이. 티라비 다시 옵니다. 다시 윤민주 이번에는 연태 블로킹 이지혜 그리고 윤정현. 13대 9 자 블로킹이에요. 라비 라비 블로킹 포인트. 공 살아있습니다. 김영훈 넘어왔어요. 자 연세대학교 디그 네트 싸움. 자 위기 넘어갑니다. 천상 넘겨야죠. 자 일단 3단 다시 넘어왔고 연세대 디그 찬스볼 이나연 그리고 라비. 라비가 경기를 끝냅니다. 오늘 경기의 히어로 라비입니다. 그리고 연세 디그는 지난 시즌 천상에게 진 빛을 갚아주면서 결승에 진출합니다. 아 오늘 연세 디그 라비 선수 정말 조커 역할을 톡톡히 해주면서
맏언니로서 선수들에게 정신적 지주 역할도 해주고 또 팀을 예. 승리로 이끌어줬습니다. 자, 역전승을 만들어내는 연세대학교 디그 세트스코어 2대1로 결승에 진출했고요. 동동여대 천상은 정말 명승부를 펼쳤습니다만 아쉽게 4강에 만족하게 됐습니다.